그러면 제가 천천히 이 보문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불빛이 보이는 것이 이 보문으로서의 산책로입니다. 이 보문으로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. 이 한 바퀴 돌면은 약 7km 정도,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. 이 보문호수를 보이는 호수가에는 조명을 하여 이 나무들이 지금 벚꽃나무를 심어놨습니다. 앞으로 봄이 되면은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정말 보기 좋습니다. 아주 장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지금 보이는 이곳이 보문호수에 물넘이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. 저기서 물이 지금 현재 보문호수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. 물이 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곳이 물넘이 시설이고 그 옆을 따라서 산책로가 있습니다. 이 산책로에 물에 흐리는 이 광경은 정말 아름다운 천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불빛에 비치는 야광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빨간색, 파란색이 보이는 저곳은 야외 공연장입니다. 저기서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저기서 가끔 야외 공연을 하고 경음악 그 외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. 그 앞에 붉게 보이는 것이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. 저곳은 모단에 조명을 설치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. 그 옆으로 오면은 호텔이 하나 나타납니다. 저것이 저 호텔이 옛날에 나는 저 현대 호텔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서 라한 호텔이라고 지금 저 눈으로는 라한이라고 보이는데 이 영상에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라한 호텔에 저기도 리모델링하고 또 시설을 개량해서 아주 지금 호텔이 쾌적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나한 호텔 아래는 경주여행이라는 특별 공간이 있습니다. 거기 가면은 책과 경주 기념품 그 외에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한 호텔이 현대 호텔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오히려 주인이 바뀌니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은 호텔 옆으로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. 이 산책로에도
그 앞에는 조명이 지금 보입니다만은 연꽃 모양의 조명을 물 위에 띄워